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카이엔 GTS고요. 어떤 차죠? 카이엔 S와 카이엔 터보 모델 사이에 있는 모델이죠. 아,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죠. 네. 좋은 차인가요? 나쁜 차인가요? 전 포르쉐는 탈 때마다 다 좋아요. 포르쉐 정도 수준 이상의 차를 좋은 차, 나쁜 차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 이 성격을 강조했다, 뭐 저 성격을 강조했다. 그 정도로 알 것 같아요.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 포르쉐 가격이 뭐 생각보다 좀 비싸다든가 뭐 좀 낮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차 자체는 나쁠 수가 없잖아요. 역시 터보 GT보단 조용하네. 어, 역시. 그리고 가속을 밟았을 때의 느낌도 허당이지. 약간 좀 힘이 좀 덜 들어간 느낌. 그치. 그니까 제 타다가 얘 타면은 이제 뭔가 허당이지. 아까 파나메라 타다가 GT, 카이엔 GT 탔을 때는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짱짱한 느낌이야. 그렇지. 와, GT 타다가 타니까 또 약간 다르네. 좀 약간 헐렁한 느낌이 드네. 심지어 이게 GTS인데 똑같이 약간 좀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잖아, 제가. 근데 뭔가 이렇게 접혔다가 펴지고 그 바운싱 느낌이 약간 좀 허전하네. 쟤보다 좀 쫀쫀한 게 없어. 맞아요. 쫀쫀한 게 없어. 신기하네. 야, 진짜 얘네 진짜 급 차이 나는 거 예술이다. 진짜. 근데 또 그냥 S 타다가 이거 타면 이야, 이거 그치. 출력도 그치. 궁금해져. 아, 그럼.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그럼. 것 같아요. GT를 타고, 카이엔 GT를 타고 바로 얘를 타니까. 야, 이게 저 코너 돌 때도 허전하다. 진짜. 진짜 이게 우리가 시승할 때 바로 전에 무슨 차 탔느냐.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 느낌을 리셋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거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그 와인 시음하는 것처럼. 그렇지. 물 한번 먹어주고 이 팽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럴 수가 없지. 그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탈 차는 마칸 GTS인데,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질 거야. 근데 저는 마칸 GTS는 그래도 조금 더 컴팩트하니까 그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출력도 출력이지만, 이 차의 거동의 어떤 민첩함, 그거는 중량에서 좀 많이 오는 편이라서. 아. 그러니까 또 다른 맛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가속 페달을 밟고. 포르쉐 코리아 지원 같아요. 뽑아주세요. 네, 영어는 못해도 국내 영보수고로 하겠습니다. 인생에 포르쉐 한 번쯤 품고 살아야죠. 아유, 뭐 김종원님은 뭐 기자부터 해서 블로거 뭐 등등해서 다 꽉 잡고 있잖아. 다 그냥 내 밑으로 해. 그러면 다 좋은 기사 써줄 거 아닌가?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 사실은 내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나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떠들고 있어. 모르겠어. 올리지 마요. 야, 심지어 이런 것도 이것도 안 올리면 나 여기 왜 왔냐? 뭐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러 왔냐? 아, 그럼요. 그거라도 찍는 거지. 심지어 나 인스타그램 사진도 잘 안 찍었는데 몇 개? 어떻게? 이제 찍어요. 주행 중에 시간 거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만약에 내가 이 세션 끝나고 가면은 동일하게 김종훈이 2랩씩 타잖아. 더 좋은 일 아닐까? 때는 아니야? 야, 터보 GT 타다가 GTS 타니까 일단 저기 허전하네요. 실내부터 원래 여기 이렇게 아까 있었잖아요. 허전하네요. 허전해. 진짜 허전하다. 그 노란 줄 하나 없으니까 또 허전하고. 아유, 조용하다. 터보 GT도 그냥 생각보다 조용한 편이었는데 얘는 그거보다 좀 더 조용하네. 야, 근데 얘 진짜 이게 똑같이 그래도 부드러운 편 속하는데 벌써 이게 흔들림이 다르네. 흔들림이 달라. 얘는 터보 GT에 비하면 흔들림이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볍네. 진짜 가볍다, 차가. 가속페달 밟으면 약간 허당 느낌이네, 진짜.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와서 인제 가속하네. 그래서 약간 거리 떨어지면 열심히 밟아줘야 돼. 그냥 터보 GT 살 때가 봄날이었네. 그거 여기서 좀 벌어지잖아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슬렁슬렁 받아보면 리스폰스가 좀 약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제 타다 이거 타니까 뭔가 야, 이거 차이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난다. 그래서 좋은 거 타다가 내가 다음 그레이드를 못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더 좋은 걸 타는 게 그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즐기는 법이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심지어 같은 카이엔에도 불구하고 터보 GT와 이 GTS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세상에.
허전해. 진짜 허전하다. 토보 GT가 짱짱맨이네. 아무래도 짱짱맨 위에 짱짱맨을 놓은 거니까. 그렇지. 또 특히 포르쉐처럼 돈독이 반짝 오른 회사는 이거 또 등급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하거든. 애들이 기술이 끝내줘. 그거 진짜 그냥 그 애들은 그냥 안 해. 차도 더 많이 기울어져. 비슷한 속도로 돌아도 좀 더 쏠리는 느낌 좀 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포지트는 하는 느낌이 전혀 없이 그렇지. 이런 느낌. 그렇지. 인데 그냥 카이엔 S도 아니고 카이엔도 아니고 GTS 모델인데도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터보 GT를 타다 타서 그렇다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일반 카이엔 타다 이거 탔어봐. 야 GT에서 짱짱맨 이러지. 야, 역시 이렇게 풍성함. 그럼. 일상에서 가장 최고급 차.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그렇지. 그 뭐 알만한 분이 왜 그래. 참 되게 웃긴 게 엔진 출력에 따라서 이게 가속 페달의 가벼움도 좀 달라. 네. 얘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쟤는 그래도 딱 완전히 그 되게 밀리미터 차이로 출력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게 좀 느껴지는데. 그치. 그거 내가 되게 세밀하게 조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대충 영역만 지정해서. 풀. 적당히. 예, 이로써 카이엔 GTS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정색하고. 유부 근데 이거 시트가 이렇게 짧아? 기본 시트가? 시트 짧고 길고 되게 신경 쓰더라고 선배. 난 그거 되게 중요해. 내가 다리가 길잖아.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쓰더라. 아 선배 다리 길어서? 항상 깁니다. 몰라? 제가 다리가 좀 짧은가 봐요. 아 진짜야? 크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그런 대답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 세션은 저 김종원 선수가 그렇게 좋아하는 막한 GTS로 모시겠습니다. 아, 벌써 딱 앉았을 때. 그래. 역시 나랑 취향이 되게 다르구나. 나는 이제 카이엔 같은 데서 큰 차 타다가 딱 이렇게 막한 같은 차 타다가 옮겨오잖아? 그러면 뭔가 이제 벌써 이제 좀 이렇게 옹색한 느낌이라고 할까? 나는 그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는데도 허전하지? 아니죠. 허전하지. 민첩한 느낌. 아. 가벼운 느낌. 아. 저 미니 타잖아요. 아, 너무 막한 좋아하네. 아, 막한 GTS 시승을 했었잖아요. 그때 GTS 타는데, 약간 그 서스펜션 좀 너무 도심에서 타기에는 좀 단단한 것 같긴 한데, 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그 시승 코스 행사를 너무 그냥 서울 시내 투어 이걸로 짰더라. 그냥 약간 차 탁송해주는 느낌이었어. 그 마치 어떤 거냐면은, 뭐 남성지 일간지 이쪽 기자들만 불러서 딱 좋지. 캠핑 약간 느낌도 좋고 서울 시티 투어 뭐 이런 기분으로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 나 근데 너무 충격받은 게 야 포르쉐가 행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니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막한 GTS에서 GTS에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그것도 그렇고. 야, 저 날개 펴지는 거 멋있다. 멋있다. 멋있네. 멋있네. 확실히 경량이 경쾌한 느낌이 드는데 출력은 열심히 밟았는데 못 쫓아가네. 확실히 카이엔보다 고급짐이 떨어지네. 그렇죠. 그런 건 많이 떨어지네. 여러 가지로. 아니 저기서도 그 등급에 따라 다 다른데 마카니면 오죽해. 포르쉐는 진짜 이제 그 그레이드가 엄청 많아졌다. 사랑스럽지만 그레이드 엄청 많아. 그렇죠. 또 얘는 또 GTS보다 덜 안정적이네. 어떤 GTS보다? 카이엔 GTS. 아 당연하지. 좋을 수가 없어. 경쾌한 맛이 좀 좋긴 한데 좀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좀 출력이 좀 약하긴 하지만
취향 인정이지. 내가 또 그 다른 사람 취향 무조건 존중하거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 대인이잖아. 어? 한상기 대인이잖아. 어, 내가 마음이 이렇게 바다와 같이 넓어. 마치 태평양 같지. 난 모든 걸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행사 기름값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죠. 오늘, 마음은 넓지만 기름값은 올랐으니까. 어. 마음은 넓지만 계산적이지. 내가 오늘 이따가 에코백을 갖고 와서 저 몬스터를 몇 개를 가지고 가야 내가 오늘 기름값을 뽑을까? 저기 보니까 파워에이드도 있더라. 아, 좋네요. 어. 다른 걸 먹어야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야, 카이엔 타다가 막한 차에 타니까. 어, 진짜, 야, 이게, 가죽이 이게 뭐야? 좋은데요? 야,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진짜, 너무 차이 많이 난다. 아주 좋은 차죠. 사실 막한만 타도 성공한 인생이죠. 난 카이엔. 아,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냥 성공 아니야. 어. 여기는 무슨 사람에 따라서. 아하. 사람에 따라서. 아. 아까 얘기 잘 꺼낸 게 딱 진짜 한 대만 사야 된다. 그럼 그냥 무조건 카이엔이야. 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카이엔이야. 카이엔 하나로 그냥 다 끝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무조건 그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도 아쉽지 않지. 어. 말 그대로 다목적 차. MPV, MPV. 카이엔 하나로 끝나. 네 말대로 저기 브랜드 가치도 그냥 끝내주고. 타자마자 포르쉐 타봐. 그렇지. 다만 좀 못생겼을 뿐이지. 야, 이 가속 페달 되게 가볍다. 어떻게 올수록 가속 페달이 점점 가벼워지냐? 더 약간 형편이 안 좋아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점점 그 집. 안 좋네. 점점 좀 뭐라 그러냐? 그 집안이 좀 어려워지. 자세가 지금 얼어 기울고 있는 거지. 집안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이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타니까. 내리면 뚜벅이잖아. 아, 이거 우리가 이거 반대로 탔어야 되는데. 네. 좋은 차 순으로 타니까 이게 점점 내가 지금 형편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지. 그렇지. 아주 좋았죠. 그렇지. 와, 그 다음에 카이엔 GTS, 그 다음에 터보 GT, 그 다음에 파나메라 GT. 그렇지. 내가 지금 뭔가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인생은 줄이잖아. 잘못 썼네. 야, 근데 조용하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조용하네. 근데 배 안 고파? 저 늦게 와서 밥 늦게 먹었어. 아. 거의 1시 20분 전에 먹었어. 아. 야, 얘는 그 벌써 회전할 때 차이가 많이 나는구만. 좀 전에 거기서도 벌써 타이어 소리가 나려고 하잖아. 카이에는 그 타이어 소리가 안 들리는데 거기서. 그쵸, 얘 좀 들려요. 얘는 벌써 타이어 소리가 나려고 그러네. 아까 거기서도 들리더라고. 그니까. 겨우 이 정도의 타이어 소리가 난단 말이야? 풀가속하면 진동 많이 올라오네. 운전대로 그냥 감성이지, 감성. 그렇죠. 그러니까 포르쉐는 차 만들기 쉬워. 이렇게 떨어도 감성이야. 이거 갖고 뭐라고 하잖아? 그럼 저기 무식한 소리 들어. 포르쉐 감성도 모르는 놈이 리뷰라고 가짰고. 그거 차 만들기 얼마나 쉽냐? 문제 생기면 좀 더 보살펴 달라는. 그렇지. 차에 대한 애정을 높이는. 그렇지. 포르쉐 배를. 마음씀.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하면서. 포르쉐 코리아는 그 장사하기도 되게 쉽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되게 쉽죠. 엄청 성공하기도 있거니와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포르쉐에 대해서 잘 까지도 않아. 네, 그렇죠. 깔 게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잘 깔 것 같아요. 특히 차로 가기에는 되게 그렇지. 어려운 거지. 그치. 그만큼 후광 효과가 엄청난 거죠. 실제로 뭐 놀랍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차로 가기가 힘들면 이제 회사를 가는 경우도 많잖아, 일부러. 근데 회사도 딱히 뭐 깔 건 없고. 뭔가 그렇게 크게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저 포르쉐 코리아는 까도 뭔가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레거시 미디어들도 잘 까지도 않는 것 같아. 저긴 뭐 까봐야. 이로써 마크한 GTS에 시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핸들링 세션 다 끝났어요.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실 거죠?
몬스터 챙길 때 제가 가려드릴게요. 예, 저 혹시 뭐 예, 뒷짐지고 좀 아, 예, 네. 망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포르쉐 코리아 사람들이 혹시 보진 않나 해서 주현 형 이사 앞에서 네, 아, 아들한테 사각지대 만들겠습니다. 주현 형 좀 막아줘. 아. 어, 또 돌아? 뭐라 그랬어 방금? 못 들었어요. 어, 왜 우린 또 돌아? 뭐, 아, 쿨링. 아, 쿨링. 한번 해주나 보네. 아, 쿨링. 좋네. 서킷을 약간 진정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러게, 한손으로. 그러게.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어, 그냥 천천히 남자들끼리 담소 나누면서도 돌 수 있는 그런 어, 그렇죠. 레벨인데. 어. 자, 담소 좀 나누시죠, 좀. 어떠셨어요? 펜더링 세션 해보니까. 네, 좋았어요. 오랜만에. 네, 좋았어요. 2년 만에 다시 온. 좋았어요. 저 오늘 되게 충격받은 게 포르쉐 월드 로드쇼가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약간 GT 행사가 열려서 아. 그래서 그랬나 봐요. 나는 오늘 다시 오면서 느낀 게 야, 포르쉐 월드 로드쇼는 참 자주 한다. 1년에 한 번인데 라고 느꼈는데 어? 뜻밖의 작년에 안 왔다고 해서 되게 놀랐어요. 아. 대신 GT 행사를 해서 아. 저 타이칸 투리스모는 어떤 차죠? 어, 타이칸의 웨건 형태 웨건 형태로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만든 전기차입니다. 아, 예. 타이칸에서 약간 다목적성을 조금 가미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 진공관을 늘리고 뒤에 2열 승차 공간을 좀 더 넓게 하고 진공관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오프로드를 약간의 오프로드를 염두에 둬서 차고를 좀 올릴 수 있는 전고도 조금 높고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 먹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차네요. 아, 그렇진 않죠. 포르쉐가 만들면 예. 짐차도 스포츠 짐카가 되겠죠. 스포츠 짐차. 포르쉐 코리아 직원이에요?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요? 직원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아, 어, 뭐야? 왜? 계기반에 경고등이 떠 있지? 아, 가까워서 그런가? 포르쉐가 만들면은 경고등도 달라요. 경고등도 아, 가슴을 울리네. 예, 경고등에도 혼이 있어요. 포르쉐가 만들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포르쉐 코리아 직원이라는 소리를 듣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말해도 아 포르쉐 코리아 포르쉐 너무 빨아준다. 또 이런 말은 또 별로 없어요. 포르쉐니까. 예. 사람들이 너무 느낀 대로 잘 얘기하네. 사람들이 너무 그 브랜드 밸류에 따른 그 선입견이 그렇죠. 너무 강해서 아, 포르쉐는 이렇게 빨아줘도 저거 알바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21세기는 또 이미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포르쉐를 시승을 하면은 더 부담없이 빨아주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제대로 형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는 좋아도 저것도 알바 저 돈 받았네 소리 들을까봐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건데 아마 포르쉐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서 근데 승차감 되게 좋다. 네, 좋네. 어. 그냥 공교에서 시승했을 때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야 이거 카이엠보다 더 좋네. 도요타 카이엠보다. 아 일단 이게 역시나 이게 차가 낮으니까. 네, 확실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카이엠이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낮은 타면 제일 안정적이었던 건 그때 파나메라 GTS였잖아. 같았을 때는. 지금 창문 안 닫았냐? 뒤에. 다 같이? 네. 안 닫았네. 안 닫았어. 어쩐지 뒤에서 바람 소리 나더라. 치, 아, 아깝다. 깔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니, 뭐 그런 거라도 까야지. 왜 까는 게 왜 인생 목표예요? 아니, 까요. 아니, 이거, 이런, 포르쉐 같은 차는 꼬투리가 잡히면 반드시 그걸 까야 돼. 안 그러면 깔 게 없잖아. 아, 아깝다, 진짜. 안 그러면 깔 게 없겠다. 깔 게 없다는. 아니, 아깝다, 진짜. 저 바람 밥을 너무 조금 꼈잖아. 밥, 그러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 말 있잖아 난 그 너무 이해가 안 돼 차린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어?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고기가 있어서 좋긴 좋았는데 밥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먹는 반공기 정도 반공기도 좀 안 되는 거 같았어 테크니까 오바이트 하지 말라 배려죠 포르쉐 이렇게 그건 그 섬세한 배려를 또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일반인 기준 이거는 뭐 저 에스프레소 한 잔 먹어도 될 정도인데 그렇죠 타 내가 달아줄게. 내가 달아줄게. 역시 터보S가 좋구나. 내가 지금 그거 왜 달아주냐면은, 엊그저께, 엊그저께 도요타 그 86 있잖아. 네. 그 11 곰범이 씨가 하고,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 이제 타서 바꾸잖아. 그때 부딪혔나 보네. 근데 내가 보고 있다가. 근데 그거 내가 탄 게 녹화가 안 됐어. 권보미 씨가 잠깐 운전한 것만 되고. 아, 그래서 심지어는 그 GR86은 영상도 없어. 진짜. 아유, 나 진짜 열받아. 인제까지 기름 펑펑 스토가면서 갔다 왔는데. 인제까지 기름. GR86 그 영상이 없어. 그 꺼졌나 봐. 이게 문 닫으면서. 아유, 진짜. 야, 근데 이 차 색깔 진짜 기가 막히게 좋다. 예전에 마칸, 마칸 페이스리프트 나올 때 나온 색깔이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그때 스페인 마요르카 가서 탔는데 그때 이 색깔 보고서 이 색깔 너무 좋다. 무슨 그린이었던 거. 색채감 진짜 좋다. 아, 이 타이칸에서 스페인은 놀라운 거야. 다만 이게 차가 너무 무거워서 이 서스펜션이 수명이 얼마나 될까? 아, 나이사님 내구성은 또 내가 할 말이 또 없지. 그러니까 나이사님도 그랬잖아. 이거 이 정도면 부싱이 얼마 못 갈 것 같기도 하다고. 그치, 내구성은 내가 또 계속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내구성은 그 카페에서 더 많이 알잖아요. 야, 요즘에는 전기차를 정말 가장 공들여서 만드는 것 같아. 뭔가 더 혜택도 많이 주고. 이거 저기 파나메라보다 더 좋네. 벌써 이거 움직이는 것도 그렇죠. 더 좋아. 차도 많이 안 기울어져. 속도가 낮은데 기울어지면 되나? 속도가 100도 안 되는데. 야, 근데 이 차는 의외로 시트가 막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네. 이 차가. 네, 그렇네. 의외로. 의외로 저기 터본데도 의외로 등판 있는 부분이 되게 평평하네 이 차는. 의외로. 아, 배고프다 진짜. 야, 이거 승차감 진짜 좋다. 유럽에서 이걸로 하루에 1000km 가겠다 이 정도면 껐떡 없이. 운전해야 돼서 못 갈 거예요. 아, 이 차가 요 앞부분 펜더 쪽에서 바람 소리가 좀 있네. 치익 하는. 아, 속도가 그거 110밖에 안 되는데 치익 소리가 있네. 못 살래. 소리가 너무 진공 청소기 같다. 야, 이러잖아. 진공 청소기 같아서 좀 별로다. 덜 자동차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다음, 소리는 BMW랑 아우디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못 살려고. 그러니까 야, 의외로 바람 소리가 좀 나는구나 앞에서. 아, 와류가 생기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유리가 이렇게 그 라브4 있잖아. 어저께 타 시승하면서 이제 선루프에다 그냥 붙이잖아. 이거 카메라 그때 만져보니까 선루프가 되게 얇어. 그러니까 그 라브4는 유리가 다 얇더라. 다 얇으니까. 그래. 대중차고. 그래. 박탄은. 그거 살 거야? 아, 저는 뭐 그런 종류의 차는 평생 탈 일이 없습니다. 못생겼잖아. 그게 못생기기만 한 게 아닐 건데. 그 차가 과연 못생기기만 했을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이거는 그냥 터보. 으쌰. 되게 엄청 좁게 하셨네. 네, 카메라 놓고 가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까만색 타이칸 터보. 자, 우리가 두 번째 타는 차는요. 뭐죠? 두 번째 타는 차는 타이칸 터보. 아, 이 차는 어떤 차죠? 타이칸의 고성능 버전이죠. 아, 타이칸에 터보를 붙인 차인가요? 그렇죠. 아. 터보 차죠 붙였나요? 아, 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 네. 뭐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운전해 볼까요? 예. 네. 얘는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왜 흔들려? 아유, 이게 저질이네. 왜 흔들려 이거? 응? 소리도 나. 삐직삐직삐직. 에휴, 진짜. 타이칸 터보. 아,
터보 S보다 방금 딱 소리가 조금 약하구나. 소리가 약간 데시벨이 약간 낮네. 야 근데 이 색상 죽인다 진짜. 끝내준다. 색상 너무 예쁘다. 그지? 처음 출발할 때 약간 날렵한 맛은 좀 날렵한 느낌은 좀 있는데 그 노면 추종성은 크로스 트리스모가 훨씬 더 좋네요. 아, 타이칸 그 그때 어때 강원도 와인딩 달렸을 때 아, 기가 막히더라. 아 그때? 그때 갔었지 그치? 네. 그때 타는데 약간 저세상 서스펜션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거의 그 와인딩에서 와인딩의 그 길들이 레일로 연결돼가지고 그 레일을 달리는 것 같았어. 롤링도 느낄 수도 없고. 지금도 역시나 밀착이 정말 잘 되네. 우와 좋아. 어 완전 좋아. 방금 완전 좋았다. 좋았어요? 어 완전 좋았어. 실수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네. 어 방금 완전 좋았어. 야 마치 꼭 그거 같았어. 뭐냐 그거 저기 프로빙 그라운드 같았어 방금. 선배는 확 느낌이 나왔나 보네 근접 동네에서. 어디서? 내가 운전하면서 느꼈을 때는 그냥 타이어 소리만 난 느낌이었나. 이게 보통 이제 운전대 안 잡고 있으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더 심해지니까. 심지어 소리도 달라. 여기랑 여기랑 엔진 소리 이런 게 달라. 그 흡기관 이런 거에 따라서. 희한하게 바람소리가 덜 난다. 같은 차인데. 이쪽 아주 아닌데 앞인데. 같은 차인데 아까 걔는 앞에서 소리가 났는데 바람소리가 얘는 비슷한 속도에서 바람소리가 덜 나네. 희한하네. 야 얘는 진짜 이것도 이제 급에 따라서 가상 사운드도 딱 그 구분을 했네. 얘가 조용하니 좋다. 자, 그럼 이거 타다가 이제 제 앞에 저거 타면은 가세가 기운 느낌이겠지? 타이칸 4? 그렇죠. 타이칸 터보와 4는 확실히 차이가 날 테니까. 가세가 이제 좀 기운 느낌. 그래도 중간에 껴있어서 살아가네. 그러네. 타이칸은 모터쇼에서 봤을 때 그렇게 못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못생긴 것까지는 아니네. 아 근데 이 타이칸은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아 맞아요. 이게 안 보여. 물론 이게 오너가 되면은 상관없긴 하겠지만 이제 되게 정확하게 림과 이게 다 가려갖고 이렇게 봐야 돼. 맞아요. 이건 약간 좀 인터페이스 미스 아닌가? 물론 이거 안 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오너가 되면 그래도 약간 좀 미스 같아 이건 인터페이스. 출발하시겠습니다. 앞차 따라 이동하시겠습니다. 가실까요? 타이칸 터보로 모시겠습니다. 부드럽게 운전해주세요. 예. 투리스모가 낫네. 투리스모가 좀 더 묵직하니 상하 찐득하고 좋네. 얘는 그거에 비하면 좀 가볍다 그치? 코너 돌 때는 또 또 좋아? 아이고 아 내 카메라 내 카메라 소중한데. 아 산뜻한 맛이 있어요. 가볍다 얘가. 근데 코너 돌 때는 뭔가 얘가 더 낫다 느낌이. 좀 더 얇고 예리한 칼을 쓰는 거. 그러니까 걔는 그냥 좀 대공 같은 걸로. 걔는 그냥 하이웨이 크루저 같은 느낌이고 얘는 그거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고 맞나? 그렇죠. 아니 말고. 타이칸은 그 가속페달 그 담력 있잖아. 난 그거 세팅 되게 잘한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밟았을 때 내연기관과 느낌이 되게 비슷하거든? 보통 전기차는 맞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게 되게 중요한데. 주행지간이 비슷해도 가속페달 밟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 근데 얘는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타이칸 탈 때 전기차인데 전기차란 느낌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아나 전기차를 타고 있다보다는 그거보단 더 앞서서 풀스 타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지. 확실히 더 있어서 그러면 되게 잘 만든
덜 만든 포르쉐 전기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면서. 그러니까 이 포르쉐는 그 대중 브랜드보다 볼륨이 작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 와이드 스프레드하게 할 필요 없이 그렇죠. 기존의 고객을 그대로 전기차로 흡수하겠다 뭐 그런 컨셉으로 차를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지 주행 질감을. 자기네들 고객만 일단 초반에는 어차피 배터리 때문에. 그거 웃기잖아 이거 지금 똑같은 차인데 얘는 소리가 덜 나네. 얘는 앞에 소리가 가로수가 거의 없네 얘는. 희한하다. 사고차인가? 야 난 그 가상 사운드 없으니까 더 낫다 이게. 아까 그 사운드가 좀 덜 나니까. 어. 그거 켜고 키고 끈 거 아닐까요? 그런가? 어, 어쨌든 없으니까 더 낫다. 아까는 그 좀 남사스럽거든. 너무 만화 영화 같은데. 어, 그렇지. 어, 뭐 우주선의 원더키디도 아니고. 뭘 벌써 잡어 이걸. 진짜 되게 허무하다. 근데 옆을 타는데. 어 타면 탈수록 허무하다. 행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허무하네. 쇼인 모델이 좀 없어서 그런 건가? 어, 그런가? 그때는 봐. GT3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와 어. GT3로 트릭을 탄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못 타다가 그래서 아니야 결정적으로 그때에서 지금 운전을 되게 천천히 해서 그래. 맞아요. 어. 예, 저희가 세 번째 타는 차는 타이칸 4고요. 이 차는 어떤 차죠? 타이칸의 기본 모델이죠.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깔끔한 말 많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네요. 아 가세가 기운 느낌이군요. 진짜 예상한 것처럼 가세가 좀 기운 느낌이에요. 아 못 쫓아가네. 아 거기서 확 올라갔을 때 우리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얘는 저기 카이엔만큼 그 급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크지 않다.